네,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금연 클리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나주시 보건소 김은경 금연 상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나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금연 클리닉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생활수칙 실천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보건소 방문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과 대비해서 나주시에서도 금연 클리닉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한45%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그리고 금연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의 방법을 바꿔서 유선으로 금연 상담을 해드리고 간단한 인증과 등록을 거친 다음에 금연 보조제, 금연 행동 강화 용품 등 금연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우선으로 지원해드리고 등록하신 대상자들을 추후 유선으로 관리해드리는 제도예요. 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나주시 전체 흡연 인구 수가 약한 2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연령 성별 무관하고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흡연 연령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 사업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흡연 예방 인형극,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에 방문해서 저희가 흡연 예방 교육, 금연 골든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흡연자의 경우에 코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흡연과 코로나19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예방수칙은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 많은 실내 공간 피하기, 적정 거리 두기, 깨끗이 손 자주 씻기 이런 예방수칙들이 있는데요. 흡연자들은 이런 예방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좁은 실내 흡연실을 이용하거나 거리 두기를 무시하시고 같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오염된 손으로 입과 얼굴 만지는 행동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보다 코로나19의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시는데요.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바이러스, 세균 등 이물질을 걸러내는 섬모세포들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호흡기 점막세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촉진시키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증가되어 있어서 더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즉, 흡연자는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악화되기 쉬울 뿐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비대면 금연 클리닉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평소에 금연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개인적 여건 또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금연은 하고 싶으셨으나 방문이 어려우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이 관리가 가능해져서 이전보다 편리하게 흡연자들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자신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흡연의 행동 특성을 보고 있으면 끓는 물속에 개구리 현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 뛰쳐나가지만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들어가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익숙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흡연이야말로 착각 속에 죽어가도록 만드는 냄비와 같고, 그래서 더욱더 흡연은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지쳐있는 이때에 주위에 계신 한 사람의 금연이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과 가족 건강의 작은 출발점이 될수 있으니 많은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나주시 비대면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나주시 보건소 김은경 금연 상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